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해 예예 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최일도 TV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나가는 수요 라이브 시간입니다. 예수 살기 특강이죠. 이제 며칠 후면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성미자 자매님이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사 안수 이후 갑작스런 뇌 종양 발견과 함께 뇌 수술을 하고 또 신경이 잘 통하지 않아서 정말 눈물겨운 재활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 없다가 걷기도 하고 참 아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 실현지 캄보디아로 이제 곧 떠납니다. 캄보디아에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성미자 자매님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원장 우리 현지 다일 공동체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스님님 그리고 푸놈펜의 그 빈민촌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 그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중에 꿈을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교 갈 엄두는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전문기술대학에 입학을 해서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 얼마나 우리 성미자 원장을 기다리고 있을지 네,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제 마음에 너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해외 다일 공동체 많은 분원 원장님들과 지부장님 중에서도 이제 곧 자신의 사명 실현지로 목사가 되어서 새롭게 정말 인생을 또 시작하는 이 성미자 자매님 맞이할 캄보디아 그 마음이 제게도 공감이 됩니다. 오늘은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 성미자 자매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엔 저는 스승을 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우리가 존경해서 부르는 그 스승이 아니라 돈 준 만큼 가르쳐주는 강사들, 선생들 일만 선생이 있어요. 돈 안 주면 안 해. 돈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돈 받은 만큼 가르쳐주는 강사, 선생들은 지금도 수만 명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한 사람이야. 영적인 아비의 권위, 그 영적인 아비의 소중함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싶어서 또는 용기를 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문구들이 있죠.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일당백. 일당백이란 말 많이 사용하시죠? 한 사람이 백 사람을 감당한다 하는 말이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말을 좀 자주 사용했고 또 들을 때마다 예, 저는 정작 사용하면서 아, 좀 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제 주변엔 정말 일당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도 귀한 동력자들을 저는 정말 저분은 혼자서 백사람 몫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제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일 공동체가 된 거죠. 뭐 그런 동력자 없이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참 감동적인 말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백은 고사하고 두세 사람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예? 두 사람이 만약 저기 두 사람이 도온다. 세 사람, 네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현실에서는 그래요, 정말. 저도요, 20년 더 됐지. 30여 년 전에 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일이 있어요. 저 588 사창가 한복판에서 처음 시작할 때 나가라고 처음에는 아주 좋게 좋은 어린애 시켜서 예, 협박을 하더라고요. 나가라. 아니면 너 혼난다. 근데 안 나갔더니 8명이 찾아와. 8명. 와. 8명이 오는데요. 그 8명 중에서 네 사람이 때렸어요. 저를. 그 이후로 저는 기억을 못해요. 기절을 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8명이 발로 밟았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처음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웃었어요.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제가 웃으면서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시지요. 그랬더니 더 때립니다. 더 때려. 이 자식 비웃는 것봐 그러는 거예요. 저 비웃지 않았는데 그분들 생각엔 얻어맞고 코피 흘리면서 웃으니까 비웃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유,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세 번째, 배를 정통으로 때리는데 세상에 코피 터지고 발로 채이는 것보다 배를 맞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고 나서 꼬꾸라지는 저를 뒤에서 가꾸목 들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때린 거예요. 예? 아, 기절한 거죠. 생각도 안 나요, 그 후로는. 왜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정말 일당백하는 아주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칼한 자루나 몽둥이 하나를 딱 가지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요, 그냥 예. 갈대숲에 갈대처럼 그냥 눕히는 모습들. 어떤 때는 한번 휘두르는 칼날에 그냥 대여섯 명 한꺼번에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영화예요, 영화. 드라마잖아요. 그렇게 멋있는 장면을 연출해야 이제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예, 연기잖아요. 요즘처럼 무기가 발달해서 폭탄으로 한꺼번에 뭐 100여 명을 살상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한 자루의 칼을 가지고 1도 한 칼로 100명을 상대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상상 플러스라 이 말입니다. 아, 좀더 여러분 피부에와 닿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똑바로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만약, 만일, if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부친과 여러분의 아버지와 제가 동시에 물에 빠져서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 발에 쥐가 나가지고 뭐 아이가 물 이러다가 곧 죽게 생겼어요. 둘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제가.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예?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저를 먼저 구하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예, 사람들이 말합니다. 돌았구나. 아주 미쳤네. 예. 여기 저 박희진 자매, 박희진 자매가 여기 있네. 박희진 자매 아버지 박종범 원장님, 어? 아, 그리고 저하고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누구 먼저 구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지금? 같이 가겠습니다. 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아버지보다 스승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네, 영적 스승보다 아비가, 여러분 어머니가 더 소중한 존재죠. 예. 그쵸? 아무리 훌륭한 스승님이라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하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분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일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큰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내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인데 이 어머니 아버지 빼고 어떻게 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영적인 아비다. 1만 선생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어. 수많은, 그야말로 수만 명의 목사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 영적인 아비는 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예.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뭐 세상 말로 교회 말인지 세상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하면, 예,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목사는 아비 역할 못해요. 목사는 그저 교사고 설교자로 끝나요. 1대1 인격적 만남을 못 갖잖아요. 그래도 한 100명에서 300명 성도가 될 때까지는 좀 힘에 부치기는 해도, 네, 목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제가 100명일 때, 200명일 때, 300명일 때 다 경험해봤잖아요. 500명일 때, 또 1000명까지. 그런데요, 1000명이 된 순간부터 전 교회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다. 빨리 교회는 나누어져야 되겠구나. 이건 교회의 공동체성이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하고 나누기로 했던 겁니다. 지역교회로 흩어지게 했죠. 영적 아비의 역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답이에요. 예. 건강한 교회, 작은 공동체로 가야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질 않는데요, 뭐.
예. 선생은, 교사는 가르치면 되지만, 예, 가르치. 아비와 어머니는요, 낳아야, 길러야 하고, 젖을 먹이고, 돌보아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신약 성서 본문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4장 15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생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있어. 스승과 아비를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만 선생보다 한 사람의 영적 아비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일만 선생이 있다 해도 아비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 복음의 담대함을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잖아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생 노릇하는 사람 좀 많아요. 요즘은 뭐 특히 이제 줌으로 뭐 이렇게 SNS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틀기만 하면 나와 그냥 틀기만 하면 수만 명이 정말 있어요. 아, 그러나 아비는 한 사람이잖아요. 안 맞아요? 그 아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영적 아비 없이 사냐 이 말이에요. 아비와 선생이 이렇게 다른데. 선생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아,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이 많아요. 많은 좋은 선생님은 밑에 또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여러분에게 때로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때로 책망을 하더라도, 여러분 섭섭하게 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둘입니까? 당신을 낳아준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 바로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와 스승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보다도 먼저 랍비를 구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어디에?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탈무드. 그만큼 유대인들은 랍비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 스승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죠.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던 거죠. 자, 우리 아버지와 스승 두분 물에다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최호 형제야. 근데 빠졌어. 현재 빠져서 허우적거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 아, 우리 아프리카에 아, 보아스님, 낳아야죠. 길러야죠. 함께 해야죠. 아멘.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두 분이 함께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다른 거 아니죠? 빵 만들러 간거 아니죠? 빵만 먹이려고 간게 아니라, 밥만 먹이러 간게 아니라, 그쵸? 복음으로 아이를 낳고, 아, 기르고, 예. 제자 삼아야죠. 바로 그 일을 위해 갔습니다. 훌륭한 영적 아비와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아스님, 룻님, 예, 그런 자녀를 낳는 소식들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아, 사르완님이 아멘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으신 거죠? 우리 사르완님 보고 싶어요. 프놈펜에 계셔서 얼마나 귀한 사역 잘하고 계시는지. 분탄 생님, 예, 필라님,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신 아버지,
여러분의 영적 스승, 오늘 한번 가만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보시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돌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낳기만 하면 뭐해? 낳아주면 다한 거야? 돌봐주는 사랑. 예. 네. 그 부분에, 제가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좀 그렇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런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더욱더 많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돈 받은 만큼 가르쳐주는 강사가 아니라, 월급 안 주면 때려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정말 스승으로, 영적인, 아니 스승보다 더 귀한 단어가 이제 영적인 어미죠. 어미,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줄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잘 돌보는 분들이 고초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11나라 21군데 분원이 있는데, 이 분원마다 제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머니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전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때까지 그거 그 마음밖에 없어요. 더 확산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뭐 일부러 확산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제는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돌봐야죠. 키워야죠. 예. 그냥 자식들만 그냥 찍어내듯 막 만들어 놓고, 나는 너희들 기를 책임이 없어. 기르는 건 다른 사람이 해. 이러는 것보다 자식들 낳고 양육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순장, 목장, 구역장 뭐 이런 이름으로 각 교회에서 돌보는 양육하는 분들,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은 뭐 코로나 와중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인데 교회 같고, 교회인데 가정 같고. 뭘 도발해요? 그게 정말 훌륭한 교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직책을 맡은 분들이 또그 세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거든요. 먼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머니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운다. 성령님께서. 이걸 여러분 꼭 마음에 오늘 새기시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예수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안에 세워진 아주 중요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처치,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밖에 이방 지역에서 처음 세워져서 거의 유럽을 향한 이 선교의 전초 기지를 감당했던 그런 중요한 교회사적 아주 그냥 의미 있는 교회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유능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누구예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뭐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지금 세워서 시킬 일들이 있어서 두 사람을 어떻게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시키실 일이 무엇인가 아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스승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것은요, 예,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는 지금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한 일이 뭐냐? 예? 교회를 곳곳에 세워서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장소를 구하고 거기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가르치고 예배하고 훈련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죠. 그러나 처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보내신 것을 도로 다니며 세운 교회는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지금은 이 가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곳에 도착하면 자신들을 받아들여주는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그 동네에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상가 건물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건물을 따로 예배당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는, 큰 예배당은 한 도시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들 가족 단위 가정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이제 그게 교회 출발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구TV 생방송 달리다 봄을 진행하는데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 되었다는 젊은 목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은 거예요. 아우, 어머님이 뇌를 많이 절단을 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고 더는 살 수가 없는 분인데 웃으면서 행복하게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항상 뭐 이제 그런 기도를 부탁받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일이에요.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6개월이 되었다는 말에, 개척한 지 6개월 되었다는 말에, 아니 이 코로나 지금 이 팬데믹 와중에도 교회 개척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덮쳤어요. 그래서 문 닫은 개척교회 많잖아요. 지금 2년 동안 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시작한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지금 문을 닫는 지경에, 코로나 도중에 지금부터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때 교회 개척을 하냐고요. 당연히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분의 할머니를 모시고 가정교회를 출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후배 목사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려요. 왜?
우리 시절에는 그야말로 말뚝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만큼 개척교회들이 곳곳에 우죽순처럼 생겼어도요, 예, 그 중에 정말 성실하게 목회만 하면 교회가 번듯번듯하게 섰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많이들 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 기성교회마저도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 특히 팬데믹 이 상황에서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말에 막 명찌 끝이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새로 했어요. 힘내라고. 어? 목사님, 정말 힘내세요. 아, 성경을 보면요, 이 가정교회를 말하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로마서 16장 3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교회에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의 부부. 이 두 부부가 기초로 된 가정교회였다. 그 뜻이에요. 두 사람이 그 소유인 교회가 있었다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가정에서, 예, 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계속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지금 넘치고 있다. 예, 가정교회. 아,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인, 이게 정말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라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위기는 기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잘 아시죠? 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가서 문안하고, 여기 눈바라 하는 여자의 집이 뭐예요?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신 것은 이렇게 아비가 주축이 되어 구성원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돕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우라고 따로 세우신 겁니다. 이런 소그룹 단위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2000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 이제 둘째가 세우심을 받았다 하는 이 보내심을 받은 대목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보면요, 성령의 그 지시대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세운 후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 정말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 바로 오늘 밤 몽골에서, 예, 우리 몽골에서 알탕수라고 하는 우리 다일 공동체 형제가 있어요. 몽골 사람인데 별칭은 몽다일이에요. 몽골 다일 공동체 시작이다. 그래서 몽다일 형제 부인과 아들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바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부터 1년간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 머물면서, 예, 다일 DTS 훈련을 받습니다. 예. 돌아갈 때에는 이제 이들은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거죠. 예.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이 두 사람, 이제 자기 가정이 아니에요. 그때는 가정이
사명 실현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여러분 꼭 뭐 무슨 상가를 얻고 건물을 짓고 벽돌로 건물을 세워야 교회가 아니라 자꾸요 뭔가 이렇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 건물 예배당인 니콜 교회. No. 예배당은 예배당, 교회는 교회.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우셨다는 것은요 보내시는 것과 이제 같은 뜻이잖아요. 교회 안에 사역에 세우셨어도 그 사역으로 보내심을 받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는 파송. 보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보내죠. 부르심, 소명이 없는데 어떻게 파송을 하겠어요? 보내겠어요? 부르심을 받는 것. 이 부르심을 받아. 부름받아 이제 이 한국 땅에 오는 우리 몽다일 형제의 부인과 아들.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눈 빠지게 기다려. 목이 길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 그런 마음. 요즘 우리 수많은 교회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 뭐 해외로 가고 오고 가는 이런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죠. 우리 국내에 어떤 사역 현장이라도 사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실현할 사명 실현지로 파송되는 사람이 선교사죠. 소그룹 공동체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바로 그 자리로 파송하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같은 감격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 영적 아비로, 영적 어머니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 아비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한 영혼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죽어도 죽어도 또 죽어도 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낳은 육체가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스승 아무나 됩니까? 제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영적 아비가 스승이 될 수도 없어요. 제자도를 걸어가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만이 어느 날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돼본 일이 없잖아요. 제멋대로 컸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라도 스승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하고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제자도를 걸으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사명 실현지에서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아비의 모습으로 또 영적인 어머니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입으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그 영혼 소중히 여겨서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내가 낳은 혈육의 자식보다 더 진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돌보는 영적인 리더, 이런 사람을 영적 아비,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여기부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선한 마음, 네, 이거 선한 능력으로 예,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영적 아비의 꿈, 예,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해외 빈민촌 선교의 새로운 길, 그건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더 핑계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러야 합니다. 꼭 많이 낳고 많은 사람이 악은 아닙니다. 하나를 낳아도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 잘 키워야죠. 공동체 교회의 모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영향을 본받아 살면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면 어떻게 하고요? 아닙니다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면 당연하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잖아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 뭘 노발해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오늘 수요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도 TV 여러분 구독 신청 아직 안 누른 사람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